국가유공자 학력운동본부 중앙회장님을 대신하여 김진태 부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국가유공자 환경공사단 회장으로서 포천 직활시지의 정기총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최용호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건강하신 모습을 직접 보게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동안 지역 환경보호와 지역 사랑의 매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에 오신 환경운동본부 회원님께 값진 노고에 대하여 희하고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병영호 포천시장님과 서가석 포천시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비롯한 내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 회원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로서 조국과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봉사를 통한 조국 사랑과 선도하기 위해 펼쳐 일해왔습니다. 젊은 날 국토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심정을 바치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나라 내고장의 환경 지킴으로서 불타는 사명감 하나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천시 직활지혜에는 포천시 환경보호 및 자연사랑정책 수용하여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전개와 환경보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비롯해 수많은 자연보호 환경보전 활동을 부단 전개해 왔습니다. 포천시 직활지혜의 수호론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 활동에야말로 앞으로 우리 국가유공자의 환경본부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폭제로 그 빛을 크게 발휘하게 굳게 확신합니다. 금년 새해의 최용호 회장님, 회원 여러분 모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께 노고를 다시 한번 취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2023년 개면은 회의 우리 포천시 직할의 환경 분야에서 한 차원 더 높이고 비상하고 발전하시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과 대민 여러분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격려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